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안 들렸어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불효자예요 저는 지금. 일단 저는 한국 나이로는 30살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딜 갔었냐, 어딜 간 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꾸준히 이렇게 구독자가 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는 사실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블로그 활동을 되게 더 열심히 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 데이터 석사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냐면, 일단 제 케이스가 조금 남들과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문과에서 데이터 분석 석사로 지원해서 온 케이스고, 두 번째로 저는 뭐 토플이나 GR이나 뭐 이런 게 평균 합격선보다 좀 낮았어요. 많이 낮았는데도 합격을 해서 여기 오게 됐고, 또 세 번째로는 보통 미국 석사를 지원을 하려면 한 3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일했던 경험이 없어요. 근데도 이제 미국 석사에 합격해서 오게 돼서 그 점이 되게 궁금하셔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DM을 하나 받게 됐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너무 되고 싶다,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그 DM을 보내주신 분이 무려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꼭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는 계기가 됐어요. 그분한테는 이게 이 영상이 되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분이 저한테 누나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너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이제 답변 드릴 거는 이게 완벽한 답안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냥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준비했구나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첫 번째 질문, 아,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 학부에서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1전공은 경영학과를 했고요, 2전공이 있었는데 그게 방송영상이었어요. 데이터 분석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과를 나왔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학부 전공과 지원까지 얼마 동안의 기간을 소요하셨는지. 2018년 4월에 처음으로 이제 준비를 시작했고, 2019년 4월에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아서 총 합격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었어요. 다음 질문은, 지금 다니는 학교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요 UConn, University of Connecticut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Master of Science in Business Analytics and Project Management예요. 근데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제 어떤 대학에 어떤 데이터 분석 학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된 사이트예요. 만약에 지원을 하실 예정이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이트 되게 추천해요. Master in Data Science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Best 23 School에 대해서 이제 쫙 보여지는데, 여기에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선정돼 있긴 해요. 근데 지원하기 전에는 저는 이런 학교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이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비가 되게 저렴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OT에 갔더니 합격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막 점수 같은 거 물어봤을 때 GMAT 같은 경우는 대부분 660점, GRE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320점, 그 다음에 TOEFL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점이더라고요. 여기에 다 낮아요. GRE도 낮고 TOEFL도 낮아요. 이거는 제가 성적편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어떻게 점수가 낮은데도 붙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가신 건가요? 그 다음에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 두 가지 답변을 제가 같이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나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보통 아, 이 나이 때 내가 석사에 지원할 수 있을까? 라고 그거를 되게 고민을 하셔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한국 나이로는 30살이에요. 미국 와서 제가 이렇게 나이 말한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 한국 나이로는 30살이고 미국 나이로는 뭐 28살이죠? 28살 4월에 대학원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29살 8월에 미국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8살인데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온 건 맞아요. 왜냐면 2010년에 학교를 입학해서 2017년에 최종으로 졸업을 했어요. 무려 이제 대학교를 7년을 다닌 거죠. 다녔는데 그동안 뭐 했냐, 그동안 언론사 입사를 준비를 했어요. 2013년부터 네, 4년 동안 언론사 입사를 준비를 했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언론고시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주는 혜택을 받으려면 졸업을 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졸업을 미루고 미룬 게, 밀어서 2017년에 하게 된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입학 연도보다 졸업 연도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졸업 연도를 2017년으로 쓰다 보니까 2017년에 졸업하고 2018년에 대학원을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구나 라고
보여져서 그 공백기에 대한 얘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미국 대학원 진학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 한국에서 한 4년 동안 언론사 입시를 준비를 했었고 결국에는 다 떨어졌어요. 모든 게 다 실패를 하고 이제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진로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되게 막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막 공황장애도 오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실패를 얻고 나니까 와 죽고 싶다 슬픈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뭐였지? 라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렸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 학기 교환학생 왔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미국에 한번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미국에 가서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저는 미국에 가고 싶다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 어떻게 가야 할까? 그거를 이제 다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막 주변에서 데이터 분석이 되게 핫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데이터 분석으로 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게 되게 핫한 직업이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DS스쿨이라고 이거는 광고 아니고 제가 제 돈 50만원 그땐 정말 큰 돈이었는데 제 돈 50만원을 들여서 DS스쿨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DS스쿨은 막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약간 맛보기 강의를 들었어요. 아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이제 미국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유튜브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면 이 영상이 왜 인기가 많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많게 됐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다음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런 게 이제 미디어 분석가들의 일인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이제 언론사 입사를 꿈꿨었는데 이걸 완전 포기할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배우면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 일도 포기하지 않고 좀 연장선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아 그러면 나는 미국에 데이터 분석 석사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됐어요. 이것도 질문을 의외로 많이 주셨어요. 다음 질문 뭐냐면 혹시 준비하실 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지 않으셨냐?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죽어도 안 돼 이런 반대는 아니었고 일단 우선 제가 28살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너무 늦은 나이에 또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가 심하셨고 뭐 언제 결혼할 거냐? 너 뭐 가서 취업은 제대로 될 거냐? 그리고 뭐 한국에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 가서 앞가림 제대로 할 수 있냐? 대학원 합격을 이제 알리기 전까지는 두 분 다 반대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냥 눈을 낮춰서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근데 그게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는 이제 내가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여서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안 들렸어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불효자예요 저는 지금.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문과가 데이터 분석 쪽으로 대학원을 가려면 들어야 되는 선수 과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문과생들이 석사를 지원할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 분석 석사에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들은 이런 게 있어요. 기초 통계야, 미적분, 선형대수, 뭐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게 있는데 뭐 선형대수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일단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 기초통계학이라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통계학은 좀 패스. 저는 시간제 학생으로 사이버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일단 제가 들었던 거는 2018년 9월 한양 사이버대학교에서 공업수학 SQL 서울 사이버대학교에서 자바를 들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들었고 2019년 3월 통대에서 이산수학을 들었고 숭실 사이버대학교에서 자료구조를 들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여기를 보시면 수학을 꼭 1년 이상 들어야 된다 2학기 이상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2018년 11월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형대수학을 2학기를 다 못 들은 상황 이었어요. 제가 SOP를 쓴 데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2학기 선형대수학을 듣고 있고 입학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수학 과목을 끝낼 수 있다. 학교 프로그램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완벽한 준비를 끝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SOP를 쓴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래도 어쨌든 최종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합격미를 받아서 2학기 뭐 이런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꼭 가고 싶은 대학교라면 SOP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먹혔어요. 근데 어플라이 비용이 100불이라서 이거 조금 좀 제가 엄청 고민을 하고 쓴 케이스이긴 해요. 이 영상의 요약, 30살이어도 도전을 했다. 3년간 백수였죠? 네, 고시생이었으니까. 고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좀 명확하게 썼어요, SOP에. 붙었다, 어쨌든 합격을 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 또 백수가 됐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천서는 어떻게 받았으며 시간은 어떻게 관리했으며 이런 거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